우리에게 큰 지혜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뜻대로 헛된 세상 하면 제대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자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한다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참 멋진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이랬어요. 실감나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다. 우리 라디오를 옛날에 켤 때 그랬잖아요. 예, 막 돌리잖아요. 왜 돌려요?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고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찍찍찍찍하고 뭐 잡음이 나고 잘 안 들리잖아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까? 나의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살 수 있으려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파수를 다 맞춰놓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들려주세요. 정확하게 명료하게 들려주세요. 그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워낙 헛되니까 이 세상을 헛되지 않도록 살고 살게 헛됨을 극복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세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앞에 딱 펴놓고 잘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헛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라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잘 기억하세요.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주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다 같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본문은 원문상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 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말 성경 번역 내용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원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기대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영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호해요. 막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쳐줍니다. 손바닥 보듯이 무엇이 영원이며 우리는 그 영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영광. 누구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구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들고 그 영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이 뭡니까? 요즘 말이죠. 한국 이 교회 안에 천국 열풍이 막 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가서 앉아주시면 안 돼요. 꿈을 꾸다가 뭐 환상을 보다가 뭐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보고 뭐 들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 사람들의 비디오, 그 사람들의 테이프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막 천국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린 교회는 워낙 잘 지도를 해놓으니까 그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도 뭐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들으면요 얼마나 웃기는지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도 세상처럼 빈부격차가 참 많더래요. 세상에 참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어린이 천국이 있고 수용소 천국이 있고 개발지역 천국이 있더래요. 개발지역 천국이 아마 강남인가 봐요. 참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떠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지금 야단을 친다고 말이에요. 내용이 너무 천박하고 세속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세상에서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우리 인생 나그네길의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쉴 본향이에요. 허물을 말끔히 걷어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씻어주신다. 사망이 다시는 그곳에 따라오지 못한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그곳에 없다. 그러면 벌써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대충 우리는 다 짐작하지 않아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이하를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요 헛된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헛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천국에는 가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새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영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모호할 수가 없어요. 헛된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를 않아요. 뜨거워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사모해요. 간절하게 사모해요. 로마서 8장 19절의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목이 빠져라 하고 사모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주시는지 아세요? 세상은 헛되다. 헛된 세상의 영광에 잘못하면 우리가 쏟고 다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헛된 세상에서 다치고 쏟고 절망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헛되지만은 우리가 모두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는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는데 왜 세상에서 주노기대로 삽니까? 내가 작은 집에 살면 어떻고 내가 좀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땠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초라하면 어때요? 못났으면 어때요? 머리가 좀 둔하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헛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성공하지 못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자의 모습이니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